있습니다. 임성근이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김병주 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계셔서 우리 당원들이 엄청나게 응원하고 있거든요. 네. 최고위원이 되시면 네. 어떻게 또 민주당과 당원들을 위해서 힘쓸 것인지. 최고위원이 되면은 윤석열 정부의 독주와 독재에 맞춰서 제가 첨봉장이 돼서 싸우겠습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권을 꼭 찾아오겠습니다. 그리고 후퇴하고 있는 민주주의, 민생, 한반도 평화 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. 그리고 당원이 중심인 당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. 검찰의 밀실운영이 주권 국정조사를 이번에 22대는 또 어떠세요? 22대 지금 이제 두 달 됐잖아요. 22대가 일단은 우리가 네. 단일 대오로 네. 상당히 그 당과 또 지지자들이 하나 돼서 입법 과제를 잘 풀어나가는 것 같고요. 모든 상임위에서도 차질 없이 우리 입법 과제가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온정주의 같은 거 전혀 없어요. 맞습니다. 네. 하루상간의 무혐의 처분과 거부권 행사가 이어진 것입니다. 임성근이 무리하게 수중수색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찰은 오늘 제가 질문을 몇 개 준비했는데 그것보다 이걸 먼저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네. 이재명 당 대표님하고 걸으면서 어떤 이야기 많이 나누셨어요? 아 이제 이 상황 지금의 현재 전국에 대한 상황 얘기 잠깐 했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지금 막 굉장히 그 시끄럽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네. 얘기를 나누지 못했고 아까 네. 이제 우리 민호 총위원장이 있으셨죠. 네, 네, 네. 또 뭐 그 노동계에 대한 얘기도 좀 잠깐 했었고 네. 그 다음에 이 저 윤석열 정권 네.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이제 쓰러져가는 그 과정에서 네. 이런 것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팡하고 터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윤석열 정권의 이제 이 지금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네. 이런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. 아 네. 재검토 보고서 초안에는 임성근이 왜 몸을 칩니다. 또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의 통장을 관리했던 이종호 블랙펄 대표가 A모 변호사와 통화하며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해서 절대 사표 내지 마라.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.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, 임성근 사단장 이종호 대표 이렇게 역사를 남기는 거잖아요. 역사를. 국민은 없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. 구호를 한 번 더 외쳐보겠습니다. 최상병 특검 또 거부한 윤석열을 규탄한다. 의원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. 아니 최고위원 왜 안 나오셨어요? 아 일단은 네 조선일보 잡지에 네 중력을 기울이는 거 네 제가 아직 뭐 전부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없고 아직이요? 아닌데 능력도 없고 아니 뭐 경력이 없어요. 그리고 모든 시간을 조선일보를 그 잡는데 중력을 다 하는 게 네. 맞지 않나.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 당과 지지자들이 행복한 국민들하고 있잖아요. 맞습니다.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싸울 수 있도록 또 서포트를 하고 그리고 저는 언론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제에 좀 집중하는 그래서 안 나가게 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장에서 더 싸우시겠다? 네. 정말 이제 우리 네. 당원 지지자들이 정말 그 전문석 정치 잘한다도 있겠지만 네. 정말 양문석 정말 의정활동 너무 잘한다. 그리고 언론개혁을 위해서 정말 잘한다. 어떻게 저런 자료로 저렇게 제대로 비판하고 그 다음에 저것들을 저렇게 개선할 수 있지 이제 이런 모습들을 먼저 말 그대로 좀 실력을 보여주고 네. 예, 그런 알겠습니다. 네, 항상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